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면서 잠을 자도 잔것 같지 않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실제 실험을 해봤더니 실내 온도가 29도를 넘으면 시원할 때보다 숙면 시간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한밤중에 한강 시민공원이 무더위를 피해 집을 나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발을 물에 담그고 얘기를 나누는가 하면 아이들은 아예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열대야라 가지고 가족끼리 큰밥 먹고 한번 나왔는데 너무 이렇게 좋네요. 신선하고. 25도를 넘는 더위가 계속되는 열대야가 기승입니다. 이렇게 더울 땐 자도 잔것 같지 않은 기분이 드는데 실제로는 어떨까? 전문 수면센터에서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실내 온도를 바꿔가며 실험을 해봤습니다. 냉방시설을 모두 끄자 실내 기온이 29도 정도로 올라가고 실험 참가자는 수시로 뒤척이다가 아예 잠이 깨 앉아 있습니다. 에어컨을 켠 뒤엔 미동도 없이 숙면을 취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너무 답답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덥고 답답하고 숨도 잘안 쉬어지는 것 같고. 얼마나 오래 잘 잤는지를 보여주는 수면 효율을 측정해봤습니다. 29도의 더운 방에선 수면 효율이 42.3%에 불과해 23도 일대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10시간 잠을 잤다면 제대로 잔 시간은 4시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불면증 환자분들의 수면 효율이 보통 70에서 80%대 중반 정도가 됩니다. 40%대 정도의 수면 효율은 거의 잠을 못 잤다고 느낄 수 있는. 29도 이상의 더운 방에선 잠을 깨는 빈도도 23도인 방보다 시간당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